성녀 체칠리아 동정순교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수정마을 성당 주임 김기태 세례자 요한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헌금함에 예물을 넣는 부자들을 보고 계셨다. 그러다가 어떤 빈곤한 가부가 렙톤 둔잎을 거기에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셨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서 얼마씩을 예물로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던 생활비를 다 넣었기 때문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바친다는 것은 정성과 마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봉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당시 과부가 넣은 작은 동전 두잎의 가치는 노동자 하루 품삭의 72분의 1에 해당되는 돈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작은 금액일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나 당장 살아가기에도 벅찬 과부에게는 동전 한 입이 아쉬웠을 것입니다. 과부는 정성을 다해서 봉헌했고 하느님께서는 그 가난한 과부의 마음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도 특히 루카 복음서에는 약자들의 대표격인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시 구세주를 기다리던 과부 한나의 이야기가 2장에 나오고 심한 기근에서 구원받은 사렙타 마을의 과부 이야기가 4장에서 나옵니다. 또 7장에는 한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주시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사회적인 경멸 속에서도 재판관을 찾아가 집요하게 공정한 재판을 요구했던 한 과부의 이야기가 18장에 나오는가 하며 오늘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루카 복음서에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와 그들에 대한 하느님의 마음이 여러 번 표현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이들 사건 안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히브리 말로 과부라는 단어는 냉가슴 앓는 병어리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경멸의 뜻도 담겨 있지만 과부가 사회적인 약자이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은 하느님께서는 우선적으로 가난하고 억눌린 약자를 보호하시며 그들의 정성에 축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헌금에는 마음을 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지요. 그런데 정성을 담는 마음은 비단 하느님께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필요한 덕목입니다. 마음을 담은 선물하면 지금 또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목자로 있으며 신자들의 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서품을 받고 처음 발령받은 성당에서 보좌 신부 임기를 마치고 떠날 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성당 마당에서 인사를 마치고 막 떠나려고 하는데 저의 차 창문을 급하게 두드리는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무엇인가를 담은 까만 비닐 봉투를 차 안으로 넣어주며 신부님 잘 가세요 하고 연신 인사를 하셨습니다. 무심코 받은 봉투는 뜨거웠는데 신자들 사이에 묻혀서 정신없이 떠나오고 또 군종 준비로 잠시 본가에 머물면서 그 선물을 그만 까맣게 잊어버렸지요. 며칠이 지나서 열어보니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만두였고 시간이 지난 터라 이미 상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할머니가 성당을 떠나는 저에게 뜨끈뜨끈한 만두를 먹게 해주려고 막 쪄낸 것을 사가지고 뛰어오셨던 것입니다. 차라리 그때 그 자리에서 먹었더라면 기억에 그렇게 깊이 남지 않으실지도 모르는데 뒤에 상한 만두를 열어보고 느낀 감사함과 죄송함이 지금도 가슴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정성과 마음을 담은 선물은 이렇게 큰 감동을 줍니다. 사람 또 이를 지언정 하느님께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하느님께 또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것, 귀하게 여기는 것을 봉헌하고 나눌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자칫 선물을 하고도 아나니만 못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성이 담기지 않은 성의 없는 선물은 불순함을 유발하고 불쾌함을 줄 뿐입니다. 더더군다나 헌금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오늘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에서 우리는 초라하지만 정성을 다한 헌금을 하느님께서 아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나누려고 하기보다는 나눔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은총을 주시는 하느님을 모시는 우리는 오늘 복음 말씀대로 하느님과 사람에게 정성을 다할 수 있는 그리고 나보다도 어려운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수정마을 성당 주임 김기태 세례자요한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김기태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 공인회계사 임만섭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